자,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서로들 한번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잡지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보다 무한히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먼저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마땅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가 아니라 만든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거기 첨가하고 말았습니다.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그 뱀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믿었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인간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요,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귀를 기울여 분명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세히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은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만한 자들의 자기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아하스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루와 황금으로 뇌물을 주고 그의 마음을 사서 동맹을 맺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각각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굉장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달라서 그 가는 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살 길을 찾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살길을 찾으려고 했던 유다의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야야, 너희들이 지금 살 길을 찾으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맹약을 하였지만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서 재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지옥에 빠뜨리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이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발등을 찢는 도끼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만해지면은 참 미련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마치 꽃길인 줄 알고 달려간단 말이죠. 오만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만해지니까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아요.
끝까지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랬어요. 오만해지면 오만해질수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결박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과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은 엄격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은 관대하게 다스린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착각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룰 때요 엄격하게 다룹니까? 관대하게 다룹니까? 오히려 남의 자식한테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는 엄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는 더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법과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는 더 관대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다루실 때 훨씬 더 엄격한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더 혹독한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통함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오만한 가운데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 삶이 형통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관대하신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폭풍전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보면은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랬어요.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아무리 오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험하게 다루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고 작물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겨우내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지 되고 그것을 뒤집어 헤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땅을 탄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것을 평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야 깨고 부수고 뒤집는 과정에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뒤집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마음밭을 어떻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이 단단함이 깨지지는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개간을 하시고 난 후에 돌려보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그리고 기나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면 그걸 함께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오만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단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는요, 맞춤형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맞춤형이면서 다양성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그곳에 소의 양과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신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신고 귀리를 길 갓길에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작물이 아니에요. 다양한 작물이에요. 이 다양한 작물을 심을 때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위치에 그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대회향과 이 소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신료로 들어가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것은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향과 소회향은 그에 맞게끔 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맥과 소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밀과 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밀과 보리는 정성껏 그들을 심어야 되는 곳에 정성껏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 귀리는 이 알곡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갓길 쪽에다가 그것을 심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각 작물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심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념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올 때까지요,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의 나이가 14살 아니면 15살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성품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밭을 일구고 또 양떼를 칠 때에 항상 그 이웃사람들하고 이 우물을 가지고서 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한 번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회방을 하면은 그냥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보다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굉장히 평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순종적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어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자업자득이죠. 왜? 그의 성품과 인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이 좀 평온하고 형통했다 평안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것일 것이고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험악했던 것 같다 어쩌면 내 성품이 야곱 쪽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지성 1호라고 칭하는 이어령 교사라는 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암과 투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시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딸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루고 가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죠.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말로서 이 사람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앞으로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 씌워져 있는 그 오만한 비늘을 벗겨내고서야 그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때 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재앙이 너희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만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 다스리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재앙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재앙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부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 밖에서 날마다 사고만 치는 그 아들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더럽게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뭐 도무지 저게 뭔가 싶은 그런 스트로플 박스가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저기 물에 둥둥 떠있는 저 더러운 저 플라스틱 상자가 바로 내 아들의 모습이다. 막 그 말씀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엉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 보기에 저 스트로폴 박스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지만 그래도 물에 가라앉지 않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도 썩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새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스트로폴 박스라지만 물에 빠지지 않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심어놔도 물에 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기에 흙을 뿌리고 내가 저기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심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그 마음에 밀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더라.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저 더러운 스트로폴 박스처럼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곳에 이것도 심고 좋은 것을 심어서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어미의 기도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우리 자녀들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다루시고 만져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늘도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삼는 돌, 또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돌이 뭐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돌, 시험한 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견고한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급해하고 요동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요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늘 요동하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어야 될 때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원치 않는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묘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기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주춧돌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고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선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피해야죠. 비를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몰아닥쳤고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병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장소에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 되고 외부 집회라고 할지라도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염병이 아니라 감염병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인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상식을 지키면서 상식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이게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런 오만한 생각과 그런 오만한 행위가 결국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잖아요.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결국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우리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세상을 지금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오늘 이 세상에 찾아와 있는 이 재앙 속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적당한 방법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면 우리 또한 절대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 경남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